한번 앉아보실래요, 선생님? 한번 여기 앉아보시죠. 아, 내가 여기 앉으면 약간 요양원인데. 그러니까 마지막 입수의 느낌이 싹 나는데. 아이고. 느낌 있어요, 쌤. 갔다, 갔다. 아이고. 아이고. 효도다. 선생님, 아이고. 바다 잘 보이세요? 소리만 들려. 소리만. 마지막 입세 같네요. 그러니까. 선생님, 바다 보... 선생님! 선생님! 그렇게 마무리. 아니, 왠지 숲속에 방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진짜 제일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. 바다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는 게 참 좋긴 하다. 그죠? 예. 네. 여기는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은 뭐 들어오자마자 동선은 좋아요. 아, 바닥 색깔이... 아, 너무 예쁘죠? 김장을 심하게 하셨나 보네, 바닥이. 아우, 예쁘네. 레드 보여. 오, 열정의 레드. 아, 여기 지적으로 계속 습습 나오고 있는 거 아니죠, 제가? 이야, 요게 좀... 뭐 매운 거 드셨어요? 아, 조금씩 아쉬운 거예요? 그러니까 뭔가 아쉬워. 그러니까 뭔가 우아한 걸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. 너무 약간 전형적인 펜션 느낌이 좀 커서. 자, 여기도 보세요. 올라가면 또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. 아. 그러니까 딱 이 공간만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. 아. 괜찮은데. 자, 보세요. 나갈 수 있어. 아, 잠깐만. 오. 이게 뭐야? 우와. 야, 우와. 여기. 지붕 아니에요? 여기 나갈 수 있어요? 나갈 수 있죠. 나갈 수 있죠. 집주인분께서 또 올라가 보라고 하셔서. 그러면 한 명씩 올라 다 같이 올라가세요? 다 같이 올라가세요. 오. 오. 저게 낭만이 있습니다. 지붕만이 주는 또 매력이 있어요. 유럽인들은 낭만이에요. 병맥주 딱 하나. 자, 펜스가 없어요. 아, 안 되지. 지붕 위에 올라간 거예요. 대호 형은 형 집에서 저는 자주 저렇게 있어요. 네.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긴 해요. 저기 햇볕에 지붕이 따뜻해지면 저기 등 대고 누우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. 근데 좀 엉덩이가 좀 뜨끈뜨끈하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원래 집주인분께서 여기서 베란다를 원래 만들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. 그럼 나중에 여기 필요만 하시면 이렇게 이제 베란다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겠어요. 맞아요. 네. 여기 딱 누워있으면 하늘도 진짜 예쁘거든요. 그리고 딱 2층에서 이장님을 발견했을 때 그쵸? 이장님! 어디 가세요? 되게 하이톤이네. 톤이 뭐야? 이장님! 안녕히 가세요! 안녕히 가세요! 그렇죠. 아, 정말. 이장님이 아이면 어떡하려고. 사실 위치도 그렇고 네. 사실 뭐 좋은 입지긴 한데 가격이죠, 뭐 이제 사실. 가격이 중요하죠, 또. 네. 매매가? 매매가. 4억 5천입니다. 오. 네, 이렇게 넓은데 면적이. 마당이 이렇게 넓은데